안녕하세요, 문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조금 이제 늦게 나왔는데, 와, 날이 좀 많이 밝았어요.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햇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을 때, 네, 이렇게 걷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와, 계속 또 어둠 속에 막 이렇게 걸었던 느낌인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싶게 이렇게 환한 날씨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듯이 지금 기온이 영상 5도 정도 됩니다. 영상이고요. 네, 살짝 공기는 차게는 느껴지는데, 확실히 어제랑 비교했을 때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봄이 머지않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그닥 크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대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둘 다 나쁩니다요. 그거에 좀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아침에 조금 이 비염 때문에, 네, 코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저는. 아, 제 시계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제 시계가 한번 나왔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예, 드라마가 아니고 예능 중에 말이죠. 와, 진짜 괜찮은 예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발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비영어권 프로그램 중에,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서는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제 차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앞에 차가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제가 횡단보도 딱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멈춰서더라고요. 저게 참 안전에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 촬영을 하고 이거 가고 있는 건 본인을 찍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네요. 하여튼간에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예능, 제가 말씀드린 게 피지컬 백입니다. 피지컬 백. 참 인상적인, 네, 그런 컨텐츠예요. 총 9부작이죠. 화요일마다, 네, 새로운 에피소드가 열렸던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저 같은 경우 본방사수 하다시피 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분명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피지컬을 가지고, 네, 경기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경기, 일종의 스포츠를 가지고, 네, 대결을 벌이는 거죠.
1대1 대결도 있고 다대1 대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일종의 미술작품 같은 석고로 만들어진 토르소 있잖아요. 네. 자신의 몸을 본떠서 만들 상체죠, 상체. 그 토르소가 네. 그 대결 공간에 갖추어져 있고 대결을 벌여서 만약에 패배하고 탈락하게 되면 그 토르소를 자기 스스로가 깨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정도 재미있고 중간중간에 그렇죠. 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런 이제 스포츠 경기들이 있습니다. 와, 처음에 예, 매달리기 경기, 매달리기 종목은 진짜 인상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피지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힘만 세라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피지컬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피지컬에는 무조건 힘만, 파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피드라든지 예, 민첩성이라든지 또는 힘과 스피드를 조합해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 이거 지나가야 되겠네요. 12초. 자신에게 최적인 적합한 종목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예, 자신이 어떤 전략을 써서 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물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 팀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선수들이 나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각종 이제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선수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격투기 선수도 있고요. 크로스핏 선수도 있고 보디빌딩 선수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군에서 특수부대에 있다가 나온 네, 그런 참가자들도 있고요. 특히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눈여겨볼 부분은 진짜 시청률의 견인차 같은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추성훈 선수 네, 아직까지도 선수라고 부를 만큼 네, 그런 뛰어난 활동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추성훈 선수, 추성훈이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예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리더십, 네. 솔선수범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괜찮다는 거를 네. 이 피지컬 100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이렇게 이제 맞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10톤짜리 예, 그 배를 끄는 그 종목 예, 그러니까 팀이 구성이 되죠. 10명의 선수들이 구성이 됩니다. 특히 팀 연합전이죠. 이거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배를 끄는 이 능력은 결코 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은실 선수가 있죠. 그 레슬링 선수 출신 예, 장은실이라는 사람이 또 리더로 나오죠. 팀장으로 나오는데 아쉽게도 여성이고 본인 자신도 여성이고 본인 팀이 여성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연합팀을 구성했을 때도
배수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근데 그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힘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략, 전략,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손쉽게 수월하게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지략적인 부분, 순간순간의 판단력, 그런 부분들이 대단해서 그 앞선 경기 모래실어 나르기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리더십과, 물론 피지컬 자체는 기본이고요, 기본 바탕을 이루면서 모든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조금 사실은 파워, 힘적인 부분에서는 좀 열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막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감동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어떤 형벌을 토대로 만든, 형벌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참 진짜 되게 감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특히 그 국가대표 스켈레톤 윤성빈 감독, 아 윤성빈 선수죠. 예, 윤성빈 선수가 있고 또 김신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코치죠. 스켈레톤 코치인데 이 선수는 윤성빈 선수가 우승 후보라는 판단을 하고 자신이 더 유리할 것 같은 종목을 윤성빈 선수한테 양보를 하고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종목을 오히려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죠. 우승은 못하지만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거, 정정당당히 싸우는 거. 물론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은 조금 약간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자신의 토르소를 깨면서요. 그런데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모습은 보여주는데 후회하진 않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정정당당히 싸웠구나, 이런 모습들. 이게 진짜 스포츠맨 정신, 스포츠맨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오징어 게임하고 다릅니다. 게임, 경기에 패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은 그런 선수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선수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장은실 선수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까지 찾아서 이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피지컬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많은 거를 좀 배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지컬, 이게 구부작이라서 이제 마지막 한 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되겠죠. 와, 이 선수들 진짜 승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그 좋은 모습들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도 좀 이런 좀 좋은 예능들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걷는 풍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 또 아침 일찍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